어떡해. 쌤 너 싫어하다 진짜. 방금 진짜 나 싫어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손혜숙입니다. 자,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브이로그를 찍게 된 그 다리 상태가,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, 모자를 벗고 모자를 쓰자.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계속 이 작년부터 무릎이 안 좋았던 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11년 동안 해왔으니까 항상 달고 다니는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이 일을 관두지 않는 이상 이게 절대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단이 날지 몰랐지. 왜냐면은 작년부터 제가 진짜로 왜 그랬을까? 지금 생각해도 너무... 아니야, 잘했어, 세수. 아니, 조금 자제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신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어를 못한 거예요, 저 자체를. 왜 그랬을까, 연수가? 어? 제어를 못하는 바람에 어느 시기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살짝씩 아우 무릎 아프다 이런 게 한 1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. 작년 11월쯤부터 참고 했어요. 그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혼자 보호대 차고 하면서 했는데 대한항공 경기 날이었어요. 그때 갑자기 내 무릎이 된 거예요. 어? 이상한데? 이 느낌이 아 다르다. 그 옛날 통증이랑 다르다.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됐다 생각밖에 안 들었죠. 왜냐면은 나 지금 되게 바쁜 시즌이고 지금 이거 다 해내야 되는데 와 씨, 나 몸까지 이렇게 망가져? 하니까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간 거야. 이러고 있다가 병원 진짜 안 가거든요. 근데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게 돼 있어. 저도 진짜 죽을 때까지 참는 스타일이거든요. 귀찮아가지고 지금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주사 치료 1차로 먼저 받고 이제 2차로 받은 다음에 도수 치료랑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. 저의 치료기를 찍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개조졌다. 제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어서 이것도 내 몸 관리도 내가 했어야지. 내 책임이야 다. 내가 관리 안 한 내 책임이라고 생각. 멘탈 나갔어. 멘탈이 돌아오질 않아요. 속상해. 어쨌든 원래는 처음에 검사했을 때는 염증이었는데 진짜 어쨌든 간에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아 여러분 진짜 관절 조심하시고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. 뭘? 그렇다기 해서 너 몸 관리 너무 못했잖아. 운동 좀 하라니까 운동도 안 하고 있지. 우울해. 그래서 숙덕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. 나의 신세한탄이랄까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여러분,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병원을 다녀왔더니 시간이 6시 5분이에요.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다. 너무 피곤해서 저는